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가게 되면 무조건 치환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하면 T는 무한대를 가요라는 형태로 바꿔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환을 해서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리미트 T가 무한대를 갈때 루트 제곱은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어도 제곱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b에서 x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 t는 부의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t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되죠. 다시 한번 적어보면 리미트 t가 무한대를 가는데 at 제곱에 마이너스 bt에 마이너스 t다 이런 형태로 유리화를 해보면 얘랑 곱해서 분자 될 건데, 분자 정리해보면, 자, 괄호 풀면 AT의 제곱에 마이너스 BT 빼기 T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 분모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AT의 제곱에 마이너스 BT에 더하기 T가 되는데, T가 무한대를 갔을 때 얘가 마이너스 1로 수렴하려 그러면, 여기는 실질적인 차수가 1차죠. 루트의 t의 제곱이니까 얘 1차입니다. 분모는 1차식이에요. 근데 얘가 a가 안 없어지면 여기 2차가 안 없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한번 묶어놓고 정리해야 되겠네. 괄호 풀어서 다시 적어보면 얘가 a-1의 t의 제곱 마이너스 bt가 되고 얘는 루트의 AT의 제곱 마이너스 BT의 플러스 T가 됩니다. 여기도 1차고, 여기도 1차죠. 루트 제곱하니까 1차, 여기도 1차. 여기 2차가 만약에 안 없어지면 얘는 발산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1로 수렴한대요. 그래서 얘가 0이 되어서 2차가 없어져야만 하고,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그래서 A는 1이구나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개수만 쳐다보면 여기는 루트 a가 되고요.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b가 되죠. n 1이니까 여기 1 생각을 해보면 이 수렴값이 뭐가 되느냐면 n 1이니까 여기에서 1 더하기 여기에서 1 해가지고 분모에는 1 더하기 1 2가 나오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b만 나옵니다. 마이너스 b. 그럴 때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대요. 마이너스 없애고 생각하면 b가 2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a는 1이 되고 b는 2가 되고 a 더하기 b는 3.